와, 와 진짜 이거 밀크티인가요? 아, 아니죠. 네, 윤영이에요. 아니에요, 윤영이. 윤영. 아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. 윤영. 어머, 오 이거 도티 맛있겠다. 비주얼 장난 아니다. 내가 시킨 거예요. 응. 와, 이거 어떻게 예쁘다. 형, 둘이 왔습니다. 비주얼 뭐 장난 아닌데? 끝이 안 돼요. 형,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이거 어떻게 먹어요? 한 입에 먹을 수 있지 않아? 이거를요? 네, 형 이거 글러브 아니에요? 글러브? 여기다가 야구 운동장이 되겠어. 이거 안에 뭐 들어있어요? 잼도 있고 생크림도 있는데 이 잼 뭐예요? 사과잼이랑 생크림. 오. 내가 딱 맞았는데 나 사과잼 진짜 좋아하는데. 상큼하겠다 얘. 자 네네, 누가 알겠습니다. 먼저 선빵하시죠. 선빵. 선빵 내가 해볼까요? 이거 되잖아요 사실. 아 그렇죠. 근데 우리 또 서로 또 맛 좀 봐야죠. 반띵 해가지고. 아, 반띵이 잘 안 돼. 나는 이게 항상 무너지는 게 싫어. 반띵 아니 3등분해야 된대. 반띵 아니 3등분해야 된대. 자 세 명. 정말. 아, 정말. 아 알았어요. 자 여기서 선빵 날리세요. 자 우리가 아는 와플이랑 다르다. 썰 때 느낌이. 아 예술이다. 드세요 일단. 선빵 날리시죠. 잘 먹겠습니다. 어, 조금 걸리네. 잘 드시네. 진짜 다 드실 거예요 그거? 아니 그만 먹고 얘기를 해주세요. 아 못 멈춰요? 못 멈추겠어? 아 맛있구나. 식감이 딱딱하고 막 물렁한 식감에다 과일이 딱 들어오니까 아 춤춘다 춤춘. 내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 알 거야. 우리나라 와플이랑 다르네. 얘가 이렇게 겉에 얘를 뭐라고 하죠? 이름을? 와플. 아, 얘가 와플이죠? 네. 아, 이거 뭔 줄 알았어? 이 와플이. 아,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뭔 줄 알았어요, 그러면? 밀가루요. 밀가루 반죽인 줄 알았는데. 네. 벨기에 와플은 버터 맛이 강하거든요. 근데 얘는 가벼운 그냥 깔끔한 맛이에요. 그러니까 공기를 먹는 듯한. 맞아요, 맞아요. 이거 공기침인가 봐. 오, 이거 바나나 아. 이상하다. 바나나에 설탕을 뿌린. 이상하다고 버리면 안 되지. 너도 이상하다. 약간 튀겼나? 아니요 아니요. 위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. 바나나 위에 예전에 그 우리 학교 앞에서 파는 약간 그런 달고나 같은 설탕 뿌려가지고 토치질 했나 보다. 네 맞아요. 아 이거다. 아 이거야. 와. 야 이거야. 선생님 있어요. 와. 아 내 내게 더 잘. 아, 근데 사람 정말 기분 선생님은 참 재밌어. 버퍼링이 있어요. 약간 맛있겠다. 매력이야. 이제 죄송한데 저기 와플이 너무 누글누글해져가지고 드세요. 시럽을 뿌려야 돼요? 시럽 뿌려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어디다 뿌리면 됩니까? 네, 위에 골고루 뿌리시고. 야 이게 그 오래되니까 이게 생크림이 개거품처럼 이렇게 바로 변했네요. 그러니까 이거 와플은 시간이 생면 골든타임이 있어요. 와플은 항상. 그래도 와 그래도 이게 지금 놀렸어. 그래 이렇게 쭉쭉 들어간다니까. 와 어 이거야? 형 사과잼이 주는 이 달달하면서 이 상큼한 거는 과일이랑은 진짜 달라요.